안녕하세요. 토이 메이커스의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큐트에서 그 메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까지는 서큐트를 통해서 아두이노 시뮬레이터를 동작시켜 봤는데요. 이 메뉴 구성에 대해서 좀더 아시게 되면 유연하게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아니면 세부적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서큐트에 대한 메뉴는 Create New Circuit을 통해서 시작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Create New Circuit을 하게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컴포넌트, 베이직 컴포넌트가 있고 좌측 상단에는 저장할 수 있는 티커캐드 아이콘, 그 이미지와 회전할 수 있는 아이콘과 삭제할 수 있는 아이콘, 그리고 지금 줌투핏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특정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이동시켰을 때이 컴포넌트를 이렇게 맞춰서 크기를 맞춰서 보기 위할 때 이제 사용하는 메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두는 이제 뒤로 가기 버튼, 리두는 앞으로 가기 버튼. 작업하다가 리두나 언두를 이용해 가지고 쉽게 뒤로 가기나 앞으로 가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부분은 이제 그 지금 현재 아두이노 보드가 없기 때문에 코드가 보이지 않는 경우고요. 만약에 아두이노 보드를 입력하게 되면 코드 부분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블록 코드 방식, 스크래치 방식과 블록과 텍스트 기반, 그리고 텍스트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타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동작시키라는 메뉴이고요. 익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작업 중인 이 파일을 BRD라는 파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BRD라는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면 좌측 하단으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것을 BRD라는 뷰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3dbrdbviewer.com으로 가시면 BRD 뷰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차원 환경에서 렌더링을 시켜서 그 아두이노 보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컴포넌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3차원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쉐어 버튼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는데요. 스냅샷을 통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거나 이렇게 이미지 화면입니다. 현재까지 작업된 이미지 화면이고 또는 쉐어 버튼에 인바이트 피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인바이트 피플을 클릭하시면 링크가 생성이 되고요. 이 링크를 복사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이 팅커캐드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볼 수도 있고 심지어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디폴트 이름으로 자동으로 이제 랜덤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 이름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서 팅커캐드 좌측 상단에 팅커캐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저장된 그 이름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이 이름을 변경하시려고 하면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옵션을 클릭을 하셔서 프로퍼티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이름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글도 되고요. 아두이노, 영문도 이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현재 그 디자인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설명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태그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콤마를 하게 되면 태그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볼수 있을지 아니면 퍼블릭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로 볼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설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라이센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체인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름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틴커디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편집할 수 있는 메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틴커디스는 브라우저의 설정에 따라서 한글과 영어로 볼 수가 있는데 영문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경우엔 틴커디스 그리고 한글로 되어 있을 때는 이 항목 편집하기라고 보이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틴커디스를 누르면 편집하던 그 항목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다시 이름이 변경된 것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작업한 내용을 프로젝트별로 관리하고자 할 때는 다시 팅커캐드 아이콘을 클릭해서 메뉴로 넘어가신 다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두 개의 프로젝트를 생성했고요. 이 디자인 파일을 새로운 프로젝트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좌측에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시고 그러면 프로젝트 3이 생성이 됐는데 여기에 새로운 디자인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름도 한번 변경을 시켜 보고요. 프로젝트도 뭐 한글로 Z 이렇게 이름도 변경 시켜 보고 서큐트에서 지금 최근에 변경했던 내용에서 그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시면 무브트 프로젝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무브트 프로젝트를 해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생성했던 프로젝트로 이제 이동을 시켜보고요. 네, 그러면 프로젝트를 클릭했을 때 이동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내용도 지울 수가 있고요. 딜리트 메뉴를 통해서 지우거나 아니면 듀플리케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카피 오브 아두이노라는 새로운 이름의 그 디자인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다시 이 파일을 저장하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로 이동하시면 서큐트의 디폴트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삭제를 하시면 딜리트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삭제할 건지 이렇게 팝업으로도 이제 확인을 하고요. OK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컴포넌트들은 베이직, 기본 컴포넌트들과 그다음에 모든 컴포넌트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큐트 어셈블리라고 해서 어떤 부품들과 조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3개밖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베이직에는 이렇게 배터리와 그다음에 LED 이제 기본적인 부품들로 연결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두이노 관련된 예제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오른쪽에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이 전자 소자에 대한 이름과 그다음에 이 전자 소자가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편한 형태로 뷰를 변경시켜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